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 사연 있으시면 이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이건 뭐 나만 하는 고민 아니야. 아, 별거 아닌데.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메일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이 나가면은, 아, 너무 소소해가지고 제 고민은 다뤄주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다들 우리가 하는 고민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보내주세요. 아마 아 이런 고민 아무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최고로 인기 있는 고민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를 믿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이낙연을 지지하는 딸과 정치에 무관심한 남편 요 편에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어흥님, 저도 대선 때 3위를 울었네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남편감 고르듯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걔는 노예형의 남자를 택하는데 이재명은 깨어있는 분이라 노예가 될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점잖아 배는 놈이 좋대요. 그리고 걔는 폐쇄적이라서 대화를 논하려 하면 딱 중단시켜요. 아유, 숨 막힙니다. 어떻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욕설 어쩌길래 나도 그런 욕 하는데? 그랬었고요.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거 참 공감됐습니다. 걔는 진짜 자아에 문제가 있거든요. 많이 화가 나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도 투영이 되나요? 그런 노예형 남자.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남자가 좋다는 건데. 그게 대선 후보를 뽑는데도 투영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될 수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전혀. 근데 판단을 못하잖아요. 본인 자신은 판단하기 어렵죠. 의식을 못하죠.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설득도 어렵겠죠, 그러면? 근데 그것만으로 그러겠어요. 꼭 왜냐하면 진짜 연애 상대를 꼽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욕망이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것도 일부 작용하겠지만. 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일부다? 네,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친구 남편감 고르듯이 이제 대선 후보를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또 여자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 어, 그러네. 그러네. 여자가 나오면 절대 안 뽑을 신우이 고르듯이. 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네. 하는구나. 어쨌든 제가 직접 만날 사이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보통 이제 기준인데. 정치의식이 낮을수록 이제 그런데도 휩쓸릴 가능성이 높죠. 감정적으로 네. 인상이나 뭐 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네. 네, 취취님. 저도요. 저랑 같이 노무현을 좋아하던 친구여서 당연히 이재명 지지하겠지 생각했는데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지지해달라고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아 얘는 이낙연 좋아하는구나 정도였는데 대선 지나고 나서 이재명 찍기 싫어도 투표 안 했다고 하는 말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윤 씨 욕을 자주 하는데요. 같이 공감하고 욕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 얘는 투표도 안 하는데 하는 게 있어서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넌 투표도 안 했잖아. 그 정도로 친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윤석열 욕을 같이 한다니까 요새 조금 마음은 조금 풀리셨지만 굉장히 찝찝해 보이는데 느낌이. 전 만날 때만 얘기하거든요. 너 시키 윤석열 찍어서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뭐 그러니까 그건 얘기해줘야죠. 친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기 좀 많이 마음이 상했나 봐 진짜. 그리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요새. 제의식. 제의식이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심적으로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태원 참사 그 터지고 나서는 정말 그렇게 네. 많이 느끼셨어요. 그 그렇죠. 가족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했잖아요. 네, 네. 세월호 터지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한 가족도 있었고 아예 그때도 관심이 없었던 가족들도 있었대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마음이 네, 물론 이제 여기 그런 일을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윤석열 저지른 사건들을 보면서 죄책감 느끼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이제 끌어서 촛불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홍당무님,
저도 중도적인 성향이라 이낙연 지지했었는데 경선하는 거 보니까 정말 깨던걸요? 그치만 개인적으로 이런 건 부모가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딸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딸의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은 너무 싸우는 사람이라 싫다. 추미애도 자꾸 분란만 만들어서 싫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이나 조국 이런 사람들 되게 점잖고 신사적이고 뭔가 통합하고 막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건한 사람, 점잖은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경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런 경향들은 왜 있었던 걸까요? 그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더 있겠지만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비겁함이죠. 비겁함.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을 두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비겁함.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어머니가 맨날 그랬다잖아요. 모난돌에 정 맞는다. 나서지 말아라. 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그렇죠. 교육을 했죠. 네. 한국은 모난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튀지 말아라. 튀지 말아라. 대세 추종적 성격. 그냥 대충 살아라. 피곤하다. 너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살아라. 싸우면 싫어합니다. 네. 그런 데서 오는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 비겁함인데 이 비겁함이 한국 사회에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싸우고 저항하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넘고 참고 넘어가는 거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인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도덕을 되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 얘기할 때 도덕성 얘기했습니다. 네. 이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싸우고 따지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의 없고 예의가 없다. 싸가졌다. 도덕성이 없다.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일부 있죠. 네. 이제 뭘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것까지 이제 본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기준에 딱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가짜 모범생들은 아주 엄격해요. 이게. 아, 가짜 모범생 유행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아니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거친 사람은 되게 싫어요. 네,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점잖은 걸 좋아하는다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갈등 상황을 싫어한다라고 그렇죠. 설명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까. 근데 최근에는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게 대선 후보에 한해서. 대선 후보에서 그런 사람 뽑았더니 피봤다. 피봤다. 지금은 저런 무능력한 사람. 싸움은 싸움을 못하는구나. 점잖긴 한데. 그럼 안 되겠다. 또 거기에 이제 이낙연 보니까 겉으로는 점잖은데 더한 놈이다. 뒤에서는 막 뭔가 칼 품고 있다. 이거 아니구나. 쉽게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도 좀 생겼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선 후보로 조국 장관이 제일 유력했잖아요. 이낙연 씨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대선 후보로서의.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 경험한 거에 대한 이제 미안함, 안쓰러움 이런 것과 같이 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인식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서는 그다지 적합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학자로서는 뭐 괜찮은데 네. 정치인들은 일단 싸움꾼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지금 정치인들은. 네. 근데 싸움을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 취약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폐들의 본 모습, 민낯들을 보니까 추잡하게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추잡할 것은 없지만 저들이 공격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랄까 나도 추잡해지기 싫어가지고 대응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차라리 머리끄댕이 잡아라 이거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싸워주는 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정치인들을 최근에는 좋아하죠. 그걸 잘 싸우는 정치인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협상 테이블 놓고 그러니까. 자 앉아서 우리 대화로 좀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일본 놈들 총으로 쏴서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변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 새로운 유형의 정치 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사연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길어요. 그래서 요약을 잘 해주셔서 해주실 겁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말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진 고3 학생의 사연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점점 못하다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수업을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내년이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식이 아니면 배워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하고 풀어지지는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나중에 직장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두 번째,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가 아예 없이 혼자서 지냈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지낸 이유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완전히 혼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세 번째, 저는 사회에 문제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체를 찾아서 참여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소장님처럼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지금 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네 번째,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유튜버들은 지금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도 잘 사는 것만 같아서 저만 문제가 있고 사회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보여주고 있는 커플 유튜버들이나 저와 나이가 같은데도 13살 때부터 방송을 하여 현재 구독자 수 20만 명에 굿즈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는 유튜버라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런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주변의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잘 지내는데 저는 혼자서 생각만 하면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고독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활동을 하지도 못하니까 말이죠. 물론 영상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분들은 겉으로 성공하기라도 했지만 저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영상을 주기적으로 만드는 정도는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경기 침체, 물가 폭등, 금융위기, 전쟁이기에 나라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어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걸 봐서는 아직 사회를 바꾸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제가 하는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제가 하는 생각에 의구심이 들고 혼란스럽습니다. 유튜버들 중에는 과거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고 현재 민주당은 이것을 윤석열의 잘못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삶의 질은 전에 비해서 향상되었고 현재 한국 대중들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 현재 사람들이 추종하는 정치적 올바름주의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남녀 갈등의 원인은 불평등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심어놓은 피해의식이다. 한국은 주변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에 기반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페미니즘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켜 왔다. 현재 MZ세대, 노조, 페미니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유명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에 가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내 생각을 고쳐야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특히 뒷받침하는 자료가 워낙 상세하면 이를 반박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자기와 의견이 반대이면 무조건 좌파다,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사회를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무시당하면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짐을 지게 해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희망이 전혀 없는 느낌입니다. 삶을 스스로 끝낼 생각도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이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순서는 좀 뒤쪽에, 그러니까 최근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은 이거 언제쯤 다뤄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빨리 다뤄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땡겨서 다뤘습니다. 아마 놀라실 것 같아서 반년 기다리실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3의 학생의 고민이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아까 그 유튜버들 요약 발제가 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제가 이게 유튜브를 봤어요. 뭐라고 링크를 첨부해 주시기를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개별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유튜브 한 몇 개 봤습니다. 그 호밀밭의 우원재인가? 이 사람의 이제 그 화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자가 뭐 얼마나 발생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훨씬 많았다. 이거를 반박을 못하는 건 조금 공부를 너무 안 한 건데 친구야.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잖아. 하여튼 그런데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통계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재정 적자들을 윤석열이 그대로 떠안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면 그러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은데 반박을 못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공부를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마지막에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왜 그 통계가 그냥 가짜 통계인가요? 가짜 통계는 아니죠. 실제 나와 있는 통계인데 그러니까 이명박이랑 박근혜 때보다 재정 적자가 한 100조인가 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쭉 지원금을 뿌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구조들을 했단 말이죠. 개인의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그 부채를 부담하는 그 형식으로 갔던 건데 단순 비교를 했구나. 네. 그런데 그 재정 적자 비율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건전한 정도의 정부 적자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후 사정이나 배경들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뭐 반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박하는 재미로 영상 보셔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들어와서 재정 적자가 더 심해졌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뭐 어쨌든 고등학생인데 공부 안 하고 제 책을 봐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걱정을 몇 가지를 찍어서 얘기했는데 하나씩 잘라서 얘기해보면 첫 번째 걱정은 그거예요. 공부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직장도 얻어야 될 것 같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걱정이잖아요. 아마 거의 모든 한국의 젊은 사람들 혹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고민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대학에 가는 것도 뭐 그 연장선에서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직장의 의미는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거거든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에요. 생존을 생활비를 위해서. 벌기 생활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안 나와요. 뭐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냥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밥그릇 정도는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근데 이 걱정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하는 것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에 대한 걱정이죠. 직업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딱 맞는 직업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아 그러면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놓고 이걸 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고 목적이 뚜렷하게 없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을지. 지금 공부도 못하는데. 근데 사실 알바만 해도 안 죽어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그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는 직장만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직장을 가지기 싫어하고 가능하면 머리 써서 좀 편하게 일하는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실상 한국 사회의 불평등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직업들을 천하다고 보는 그런 직업들에 종사할 때 임금을 적게 주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현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이 매우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걱정이다. 지금 해야 될 걱정은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은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네.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가 없다고 표현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는. 네, 지금은 많더라고요. 아, 지금도 네, 네, 그렇게 인지하고 네.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아니, 학원이 아니라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해도 친구 못 사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혼자인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아주 독특한 별종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은 일반적인 현상이 많은 친구들이 이래요, 상황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제 책을 읽은 관계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무슨 책을 읽었을까 사회의식이 네. 깼잖아요 지금 네. 약간 그리고 이 유튜브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사회를 바꿔야 되고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고 근데 이거 막혀버려요 이게 또 대인관계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인관계를 못하니까 수능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는요 수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혼자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능력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혼자 자꾸 지내게 되는 거라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밥 벌어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이 능력만 획득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소장님처럼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인관계 능력이 없으면. 근데 소장님이요? 제가요. 못 찔리신 거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들과 내가 안 어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들리네요. 아, 물론 내가 좀 취약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인관계 능력 네. 그래서 나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직업을 가졌다 그래서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려면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교감하는 그렇죠. 글을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강의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그렇죠. 저 자식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통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보니까 혼자 책 쓰는 거, 혼자 말하는 거 이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것도 만나는 게 꽤 대인관계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에게 대인관계 능력이 진짜로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뭐가 문제였는가 그걸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고 지금 네. 또 그 다음에 있는데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데 대인관계가 없다면 과연 인간에 대한 애정은 있는가 난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결할 건 이거지 어떻게 직업을 구해서 밥 먹고 살 것인가 아니에요. 네. 그냥 알바라도 하시면 돼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젊 고등학생 분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대인관계에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또 현재 상황 그리고 이걸 방해하고 있는 요인 이걸 찾아내고 이걸 해결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걸 찾으려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친구를 못 사귀었지? 뭐가 어려웠지? 현재 또 뭐가 무섭지? 사람을 아, 상대할 때. 뭐가 무섭지? 아, 그런 네. 것들을 잘 찾아보고 또 심리학 책도 좀 필요한 보고 그러면서 모임에도 참가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제 괜찮다. 사람들 사귀는 게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되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연대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혼자 살 거라는 고독한 두려움도 줄이고. 사라지고 그러면 대충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 거고 일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유튜버들 부러워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번째로. 네. 나는 이제 왜 부러워할까라고 했더니 네. 인간관계가 좋아 보여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나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대인관계 문제 해결하면 이거 부러워 안 부러워 이제. 아, 안 부럽죠. 안 부럽죠. 그럼 됐죠 해결. 자 넘어가요. 명쾌하게 해결됐어. 어, 아, 그 그게 기본. 그러네. 이 유튜브를 부러워할 이유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뭐 어쩌고 하는데 뒤에 보면 주변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보여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그렇죠. 출세해서보다 그게 더 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구독자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후화롭게 살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네. 또 본인이 그런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는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무난하게 배척받지도 않고 이게 그렇게 부럽다면 대인관계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부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의 성공을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혹시 그게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해서 주목받고 이게 부러워서 그런 거라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이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욕망도. 그럼 이건 사회개혁을 하겠다는 욕망하고 배치되거든요. 사회개혁은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을 바꿔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동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랑받는 것은 개인적,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배치돼요. 네. 둘째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 원만해서 부러운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제 해결하면 되고요. 본인이 인간관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 사실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에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회 개혁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사회 개혁은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필수예요. 사회 개혁 운동에서 기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변에 대인관계 하나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고 막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러면 사회개혁 운동을 할 동기는 뭘까? 내 삶을 바꾸고 싶어서. 그게 멋있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아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 같아서? 이런 거 오래 못해요. 이런 사회개혁 운동은. 하다 보면 진중권처럼 될 수가 있어요. 책 쓰고 강의하는 것 같지? 되고 싶었던 건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사회개혁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뭘 보냐에 따라서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호밀밭에 뭐? 원재. 얘는 호밀밭에 사는 애예요? 아, 근데 하여튼 호밀밭에 사는 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얘기가 맞아. 왜냐하면 고등학생이라서 그래요. 아직 고등학생이면 지적으로 성숙한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생 돼서 공부 많이 한 친구들도 이런 유튜브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도 헷갈려. 정도로 썰었더라고요. 썰을 풀니까.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고야 이거 봐라 이게 내가 틀렸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또 어떤 아직 같은 게 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청소년기엔 좀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배우는 단계에 있다 내가. 이것저것 들어보고 찾아보겠다.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제 책을 읽은 후과인지 몰라도 이쪽이다라고 정해놓고 쟤들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만약에 기왕 유튜브 보려면 고등학교 때는 지식을 흡수하는 시기라서 뭐 팔로워 수가 많은 유튜브를 볼 게 아니고 건전하고 좋은 내용을 방송하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박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굴복할 이유는 없고 그냥 더 공부해서 나중에 따져보겠다 이런 자세로 좀 느긋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건강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대인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라서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사회를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뭐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방송 전 방송에서 무력감은 결국 고립감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네. 혼자 있으면 힘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을 잘 벌어서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겠어요? 고립감 무력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은 개인일 때는 나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힘을 가진. 그래서 그게 인간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 혼자 살면은 당연히 힘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것도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수능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수능은 뭐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 없나요? 수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회복하고 내가 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동기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벌써 고3인데 자기를 평가하고 세상을 대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우리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죠. 이제 고등학생 친구여가지고 아마 선생님께서도 좀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셔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다른 사연자분들도 다 소중하지만 학생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우선은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길래 이렇게 풀지 못하고 어려워할까 좀 궁금하고 그 얘기 좀 듣고 싶다는 생각 먼저 했고요. 스스로 삶을 끊는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보여 넣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로 알려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그 뭐 보수 유튜버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니, 정리하는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정말. 그러게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 그리고 또 근데 사연을 또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느낌은 있죠. 또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탐구하다니. 그래 뭐 정치에 관심 있고 사회에 관심 있는 거 좋다. 이면서도 저는 이제 또 개인 상담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고민만큼이나 자신의 문제는 얼마나 깊이 상처받고 있을까 혼자서. 네, 자기의 그 어려움들을 뭐 드문드문 이렇게 내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에 그 전체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친구들은 왜 태어났을 때부터 맹구가 궁금해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느낀 거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친구가 이렇게 없었을까? 너무 궁금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 친구한테, 이 사연자한테 친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변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거를 이제 혼자서 애쓰고 있을 게 좀 상상되니까 좀 마음 아팠어요. 얼마나 이걸 또 애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못 나누시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 자기의 개인적 문제들이 환경이나 영향받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은 되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조금 더 겁나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겁나고 걱정되고 만나기 되게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그걸 좀 보는 작업은 좀 꼭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고민이 들면은 부모님 얘기가 한 줄은 있을 만도 한데 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아예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예상해보면은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혼자라고 계속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상태로 자라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 하여튼 상처나 받은 기억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아예 그 얘기가 언급이 안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친구가 그렇다는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 있어요. 내 문제보다 나와 관계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자기 감정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다. 네, 그래서 네. 내 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밖에 다른 우리가 뭐 정치인들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이런 모습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감정이거나 아니면 꺼냈는데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뭐 혼났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쌓였다 이러면 내 감정을 보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감정은 있잖아요 있기는 네.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 그럼 이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에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이유가 그거구만요 내 안에 화가 있다 그러면 화나는 장면에 막 꽂히게 되는 거지 내 얘기인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빠지고 나랑 비슷한 어떤 다른 걸로 설명한다든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고민에도 뭐 내가 좋아하는 지식이 아니면 배워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하면 뭐 지 좋아하는 것만 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좀 안심되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더 나를 조금 느낄 만한 이야기라든지 만약에 공부해가지고 뭐 부모한테 혼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이거 잘 안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딱 차단하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지식을 들어보니까 약간 뭐 사회나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머리로만 인식해서 머리로만 인식해서 설명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안심해서 좀 머리로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한다고 느끼는 거 본인이 그래서 내가 좀 안심될 수 있는 거에만 좀 계속 몰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엔 자기의 이제 어려움들은 이렇게 꽉 차요. 꽉 차서 뭐 옛날에 이제 좀 조금일 때는 조금씩 풀었으면 좀 안전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꽉 차면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거든요. 더 어려운 거는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어려운 거 막 얘기를 많이 해. 그럼 우리가 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뭐 어디 데려가서 뭐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자기 어려움을 꾹꾹 닫고 다른 데를 이제 뒤진다? 다른 데를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어려움을 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이랑 대화하기 더 어려워지겠네요. 어렵죠. 그렇게 되면. 자기 걸 안 꺼내니까 누가 이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겠어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돈 벌고 싶은 거, 생활비 벌고 싶은 것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만 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연도 궁금해요. 어떤 걸지, 어떻게 주변 가족이나 지금 이 모습이 가족들이 어떻게 좀 이 친구한테 피드백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뭐 이게 왜 집에만 있니 나가서 좀 친구랑 놀아라 막 이런 얘기 한 19년 동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유, 그런 정도만 얘기 들어도 땡큐지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같이 쓸모없는 거는 뭐해 먹고 살겠니 막 이런 말들. 이런 거 너무 밖을 나가려다가도 이 소리 듣고 들어오겠어. 나 아예 상상을 못했네. 그리고 막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한다는 건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사연을 보내준다면 그때는 좀 자기 얘기도 얘기? 한번 얘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 사회 문제 요 관심 갖게 된 거 약간 이렇게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문제를 지금 딱 마주보기 어려우니까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이렇게 된 거는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아, 좀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거든 마음이. 막 내 탓만 하고 그러니까. 살다가 맞아. 아 이게 내 탓이 아니었군 사회 문제군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전 건강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꺾이게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힘든 상황들이 대인관계가 늘 발생하잖아요. 사회관계에서도. 그렇죠. 사회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드러나면 남 탓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이게 똑똑한 척하면서 이게 유튜브 하는 애들 호밀밭의 우원재, 유익남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정보를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이지만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너 뭐 알지도 못하잖아. 네가 찌질해서 네가 찐따여가지고 사회에 관심 갖고 다 남 탓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가슴에 남고 확 자기가 느낄 것 같아. 위축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정말 사실처럼 자꾸 네. 귀에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회를 왜 바꾸고 싶은가 이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아주 전 건강한 생각이라는 거 확고합니다. 그 건강한 생각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색도 하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때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한 예시가 거의 다 유튜브 다 거의 그러니까. 다 유튜버 여가지고 좀 염려됐고 고등학생이면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뭐 청년 사업 같은 게 요새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그런 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검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색하면 연결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의 가치라든지 목표, 삶의 목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전문가랑 얘기하면 훨씬 좀 수월할 것 같고 지금 한참 동안 좀 관계가 단절됐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가랑 연습한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이 뭐 일도 있잖아. 만약에 뭐 이제 직업 가져야 되면 저는 어떤 거 좀 떠올렸냐면 사실 우리 농민의 삼촌들 있죠. 농민의 삼촌들이 이런 친구도 되게 품어줄 것 같아. 농민 그 어디로 가? 몰라. 나도 몰라. 농활을 가요? 그 삼촌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삼촌들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럼 진짜 지금 딱 생각난 거는 겨울에 진짜 귤농장 생각났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서 좀 더 이렇게 관계 이렇게 따뜻한 분들 품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 지금 혼나요. 엄청 혼날 것 같아. 안돼 미칠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옛날 삼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따뜻함을 기억하나요? 좋은 사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엉망이 됐다고. 지금 반 친구들이랑도 지내기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반을 하루 종일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또 다른가?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조금 틀려요. 다르지. 아, 또 다르지. 옛날과 좀 달라요. 반에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 아닌가요? 같이 있는데, 그다지 친하지 않아.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유튜브 보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뭐,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죠. 있죠. 네. 그럼 뭐, 그렇게 시도를 일단 해보는 거는. 대화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아까 네. 보니까 따돌림을 당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거는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나 그런 그 사람들 있거든요. 제 주변에 아직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서른 넘었는데 어떤 대화해야 되는지 몰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내셔서 네.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주변에 슈퍼 아저씨나 아, 더 어렵겠다. 슈퍼 아저씨. 매일매일 보던 아저씨면은 인사 정도로 이렇게 시작할 네. 수 있잖아요. 요즘 슈퍼가 없어요. 아, 편의점.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아저씨, 알바가 자꾸 바뀌어요. 아, 이거 쉽지가 않네. 이런 거, 지금 떠오른 건 이런 거다. 만약에 택배 시킨다, 그러면 쿠팡 배달 아저씨에게 진짜 메모 쪽지로라도 막 시작하여 소통을 좀 쉬운 약간. 메모 쪽지 괜찮다. 시작하고 그래서 또 뭐 거기서 또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확실히 누군가를 도울 때 네. 그럴 때 행복해진다고 좋네요. 수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남을 네. 도울 때 행복해지니까 그런 거 좀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화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사회 문제로 대화거리를 찾는데 이 또래 애들이 친구가 없는 거야. 이거에 관심 있는 친구가. 그러면 지금 혼자서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막 그런 거 있죠. 백문백답.
친구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뭐 좋아하는지부터 맛있는 거 뭐 좋아하는지부터도 좀 관심 가지고 자기한테 맞아요. 해보는 본인이 거예요.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딱 막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것부터라도 좀 하면서 차차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이거 유튜브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이런 거 계속 보면은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를 안 봐요. 아예 끊는 게. 아, 조선일보를 보면은 놀아나. 그 교묘한 논리에 얼마나 교묘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제가 이 친구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유튜브라는 게 원래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흘려 들어가서 쭉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궁금한 게 생기거나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 멈춰놓고 사색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랄까 정보를 폭격을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와다다다다 막 들으면. 그 얘기가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볼 때는 보시는 건 괜찮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왜지? 라는 궁금함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갖고 그 부분을 끊고 다시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좀 다양한 정보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이분들 아까 그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진짜 질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라고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친구들이고 전형적인 일베형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시지 마시면 좋겠다. 그런 유튜브 방송 없어요? 뭐 조선일보 리뷰하기? 아 찾아보면 있습니다. 미디어 비평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네, 그래. 그리고 요런 거는 그냥 설민석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찾아보세요. 여기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삶의 질은 전에 비해 향상되고 이런 정도는 그냥 역사 그 채널 찾으셔도 다 정보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이게 진짜야? 진짜야?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진짜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에 노력은 필요하다. 지식을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 유튜브가 지식을 거저 주는 게 있거든. 그렇지, 앉아서 들으니까. 네, 저도 아침에 이제 막 뉴스 공장 한 두 시간 들어요? 네. 그럼 내가 막 오늘 뉴스 내가 다 안 것 같아요. 그럼 뭐, 점심만 지나가도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유튜브가 원래 이제 듣는 용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하고 싶고. 아, 저는 또 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료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느껴야 그런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료를 갖다 대더라도 이럴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새야 되니까 그러려면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랑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연은 1차 사연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아까 저희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죠? 스트레스 뭐냐? 지금 최근에 받는 스트레스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던 이유는 뭐고? 그래. 뭐가 무서웠고? 맞아. 왜 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뭘로 힘들어하냐?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요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다시 고민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이제 과제를 드릴게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요거 글을 다시 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문백다 해보고 네. 백문백다 해보고 그래서 2차 사연을 기대합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아 근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진짜 고립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아까 우리가 전주 방송에서 얘기한 거지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립감, 무력감, 무가치함, 회의감 이런 모든 감정을 다 여기에 갖고 있어. 청년들의 지금 심정에는 이런 상태다. 이 친구의 어떤 특이한 그 동향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차이들은 있지만 비슷하게 다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내주신 친구도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나만 이제 혼자 고립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많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를 만나셔서 그래. 조금이라도 극복할 의지들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저희 일단 사람 만나기 어려우시면 사연으로 메일로 보내주셔서 저희랑 소통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